네, 오늘 장이 개장한 이후에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함께 선별해보죠.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이고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입을 했던 종목들 상승률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큐브엔터 진입을 했습니다. 2%의 상승률, 또 이어서 저희가 엔터주들 진입을 했었는데요. SMCNC는 아쉽게도 지금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2일에 진입했던 미래생명자원 한번 살펴보시죠. 12,150원에 저희가 진입이 됐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딱 편입한 날이 고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사료주가 어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게 왜 미래생명자원까지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요? 그래요. 최근에 아프고 나서부터는 좀 수익률이 저조한데 일단은 사료주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이 미래생명자원은 그때 고가 이후로 좀 하락은 했지만 뭐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 굉장히 좀 주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고요. 또 신성홀딩스도 상한가를 갖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사조 동화원까지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선 미래생명자원이 또 2%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 안 올라갔었던 종목군들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이런 이제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쪽이 계속적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순환매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가격대 라인 부분이 사실 이제 직전 고점 부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차곡차곡 물량 소화하면서 윗꼬리가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쳤고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빗장을 잠그고 있는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까지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파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 이전의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눌림 현상들이 나왔지만 충분히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가격 전략 유지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생명자원 이 파종 시기까지도 그런 기간들 고려하셔서 끝까지 저희 지금 목표가 손절가 유지하면서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왠지 어떤 네. 섹터입니까? 건설기계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황도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인프라 법안에 대한 수혜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국내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이제 전체 시장 캐파의 약 13%에서 14%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오랜 기간 이런 우수한 이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런 법안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한다면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건설기계 장비가 원자재 광물을 이제 캐는 그런 방향에서도 좀 활용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국내 기업들 보시면 이전에 농기계 종목군들이 상승하기 직전에 그런 주가 흐름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조금씩 시동을 걸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도 좀 접근도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의 시장 자체도 지금 25년까지 매년 이런 성장률 자체가 시장의 성장률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조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 일단 힘입어서 25년까지는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진입할 섹터는 건설 기계 쪽입니다. 시초가 이 종목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또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눌림목이 길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을 보고 오셨어요? 현대 건설 기계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이거래를 인해 뭐 진성티시라든지 두산팜제 네. 전부 다 모두 한번 좀 급등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저점 부분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고 추가적인 지금 연쇄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상승 후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1,30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주가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제 울산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제 매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농기계 쪽도 뭐 ICT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이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런 미국 지역뿐만 아니라 신흥국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작년에도 신흥국 쪽에 대한 이런 또 신흥국과 중남미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수출이 나타나면서 건설기계 쪽이 굉장히 좀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다양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친환경적인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을 또 접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뭐 명확하게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개발 자체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건설 기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AI라든지 신기술을 도입한 이런 제품들까지 라인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잘 쌓아놓은 블럭에다가 추가적인 블럭이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보다 더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 자체 그리고 이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내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또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주가가 저점 부분에 내려왔다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줘서 약간의 좀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 갭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차트 흐름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44,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전에 건설기계 업황들이 좀 좋고 이제 수주가 많이 나왔을 때가 이 가격대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전 이제 윗라인대까지는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32,500원으로 전저점 밑으로 좀 볼 텐데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기간 모아가시면서 모아가셨다가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 차근히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현대건설기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 밑에 32,500원에 지금 형성해 주셨고요. 수주가 제대로 반영만 된다면은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뚫을 힘이 있다라고 보아주셨습니다. 목표가 4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